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방향성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마지막으로 취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집중하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기공사업체 취업 방법, 먼저 말씀드리지만 전기공사에서는 정말 이상한 곳이 많아요.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면 몸도 시간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곳에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기공사 인력 취업 정보 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트는 전기공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기공사 인력 취업 정보 센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전기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력의 총 집합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르시고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소는 설명란에 제가 추가해 둘게요. 이것도 좋긴 한데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사진과 같이 회원가입을 하신 후 구직자 페이지에 가셔서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모든 경력과 자격증 등을 전기공사 업체 사장님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인재 정보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이곳에 등록된 사람들의 정보가 나오고 사장님들은 여기서 필요한 인재의 정보를 얻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을 만들어 놓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 붉은 박스에 보시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의 경력 수첩 등급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전기공사 업체 사장님들은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입력해 놓고 부지런히 기존에 하던 일들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저는 시설관리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시설관리에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세 번은 사장님들께 연락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단번에 수락하지 마시고 몇 개월이고 꾸준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만큼의 급여와 원하는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연락이 올 때까지요. 제 지인은 약 4개월 정도 만에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 취업을 하게 됐어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공사 업체를 선택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영세한 곳은 피하세요. 영세한 곳은 어디까지나 영세한 곳이라도 근로 조건도 좋지 않고 급여도 매우 박하기 때문이죠. 만약 자격증이 없는 분이라면 영세한 곳에 취업해서 사장님께 끌려다니고 고생하면서 돈은 돈대로 벌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격증 먼저 취득하셔야 돼요. 괜찮은 전기공사 업체에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나마 대우를 해주니까요. 최소 전기산업기사 정도는 있어야 되고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정도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전기공사 업체에서 소방전기도 같이 시공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술 자격증들을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여야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격시험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앞전 영상을 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전에 가기 힘드니까 제가 카드로도 띄워드릴게요. 전기공사 업체 구직 주의사항, 가급적 이런 곳은 피하세요. 여기 사이트는 제가 간혹 사용하는 교차로입니다. 이런 곳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초보자라고 하면 주 6일 근무에 2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면서 돈 주는데 적은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가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은근히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이런 곳이 많아요.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면 무시당하고 고생하면서 돈도 못 벌고 하시니 차라리 시설관리가 낫죠. 시설관리 하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꼭 제가 말한 방법들로 공사업체에 도전하시면 저런 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설 관리를 하시면서도 그냥 놀고 아무 자격증도 취득 못하신 분이면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그럼 세상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장님의 말씀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돈 주면서 일까지 가르쳐 준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전기 인력 업체에 주말에 간간이 나가서 공사를 접해 보시기 바라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전기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접근하시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시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취업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총 3편으로 전기 관련 직종의 방향성, 준비 방법, 취업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전기 분야로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의 노하우와 업체 관계자분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든 정보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전기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